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요즘 고향 마을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새도 없이 일손이 한창 바쁠 때입니다. 오죽하면 부지깽이가 덤벙거리고 대부인 마님이 버선 벗고 나선다고 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삼남매, 고향 마을 이웃들에게 패는 주지 말고 대신 활력을 잔뜩 선물해야겠죠? 길을 걸으면 와, 못 봤습니다. 고향 시골의 마을에 오면 늘 언제나 공기가 좋지만 가을이 문턱이란 건지 더 맑고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많이 마셔, 많이 마셔. 아, 너무 더. 야, 그 아니, 공기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야, 이거 뭔 느끼냐? 이 냄새. 아, 거름 냄새. 오빠 향이야, 오빠 향. 아니, 근데 야, 여기가 어디냐, 근데? 아, 오빠. 여기가 아직 뭐 어딘지 모르고 오셨어요? 여기 영동이잖아요. 영동? 네. 아, 영동 한번 가보자. 보도. 그치, 그치, 그치. 보도, 보도. 우와. 근데 오빠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어, 지금 나 뭐야? 우리 반기는 소리가. 오, 맞네, 맞네. 그러게요.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북소리. 삼남매를 맞아주는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고향 마을 이웃들이 삼남매 온다는 소식에 난타 공연을 준비한 건데요. 하나, 둘, 하이! 이야,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박자가 아주 딱딱 맞네요. 하나, 둘, 하이! 네. 아니 오빠, 우리 네. 예전에 네. 여기 촬영 왔던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3년 전에 왔었잖아요. 3년 전에. 예. 3년 전에. 아니 그런지 모르니까. 아이고. 맞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때가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신나는 가락에 또 우리 흥남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북소리에 맞춰 즉석에서 노래 한 곡 좀 뽑아보는데요. 금강 모치마을 어르신들과 막내의 콜라보레이션. 제법 잘 어울립니다, 그려. 반갑습니다. 야, 야, 아니 근데 그때보다 아니 어쩌면 아니.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대로 돼요. 저도요? 네. 너무 멋지죠.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고향 생각에 합류한 둘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신입이에요. 벌써 고향 생각 벌써 2년 차예요. 2년 차. 우리 보원이도. 너무 좋아요. 예. 방송에서 어떻게 많이 보셨어요? 우리 보원이도? 네, 맞아요. 네. 아니, 아니, 아니 방송 보는 거하고 이게 실물로 보니까 어떠세요? 실물이 더 이쁘지 않아? 예뻐요. 더 이쁘죠? 예. 많이 이쁘죠? 아우 정말 우리 모치마을에서 귀염둥이 노릇 제대로 할게요. 지금 이제 3년째 농사도 지으시면서 스트레스 뭐 남편이나 농사 일에 스트레스가 받을 때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어머니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너무 신나고 일단 흥겨웠는데 맞아요. 지금 또 급히 갈 데가 있어요. 제가 이 마을에 온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포도 먹으러 가야 돼. 포도? 포도, 포도, 포도. 산조지요, 물막지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포도가요, 최고 알아줘요. 포도, 와! 야, 영동 포도. 아, 됐다. 화산하고도 요 진해리 포도 제일 맛있어. 진해리 포도. 이야. 포도지요, 신선하지요. 네. 너무 맛있어. 그렇지, 우와. 끝내주지. 아니 그러면 빨리 포도 먹으러 가자고요. 맞아, 예? 이제 스트레스 풀 만큼 풀었으니까. 네. 비봉산과 갈기산 품 안에서 금강을 젖줄 삼아 부지런한 농부들이 포도 농사, 블루베리 농사 지으며 복작복작 행복을 만들어가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금강 모치마을. 두 번째 만남이라 더욱 반가운데요. 그만큼 우리 삼남매 두 배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아,
3년 전에 본 공부하고 네. 지금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 멋있어졌어요. 아, 정말요? 와. 아, 그리고 네. 우리 아침마다 있잖아. 네. 그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얼마나 수별을 많이 했는데. 아니, 와. 그럼 아침마다 그 꿈의 무대 그거 보셨어요? 그렇지. 어, 그 가수들 이렇게 예, 노래를 지금 하는. 우와! 정말이요? 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축복을 네. 많이 했어. 치우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봄날이 아까 전에는 여기가 어떤 마을인지도 몰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동이라서 포도 생각만 났지. 아니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와서 딱 이렇게 앉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고 이장님도 계시고 아니 그리고 또 집에 계신 분 노인회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노인회장님.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지금도 그럼 이장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노인회장을 인수받았습니다. 노인회장님이요? 아, 그럼 어떻게 지금? 지금 직책이? 직책 지금은 직책이 아무도 고문이. 고문이! 아, 고문님!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선생님은요? 아, 저는 체험마을 사무장이고요. 그 시험 진행 잘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 그 네. 3년 전보다 지금 이제 마을에 변화된 게 또 있나요? 어, 그럼요. 3년 전에는 저희 마을 이제 그 체험 진행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죠. 프로그램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뭐 방문객들이 연간 한 2만 5천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와. 3년 전에 못 와보고 네. 이번에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게요. 뒤에 저 가야산? 갈기산. 저게 딱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같은 느낌이 나요. 예, 비봉산. 비봉산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산에서 지켜주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금강이 흐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어, 마을 안 가진 게 없네. 다 가졌네요. 양쪽 산이 흐르고 그 뭐야. 물. 강도 그냥가 아니잖아요. 네, 금강이요? 금강. 네. 얼마나 금처럼 맑은 강 아니에요. 맞아요. 사무국장님, 저희 삼남매도 이 모치 마을에서 체험할 거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있죠. 지금 농사 체험에는 가장 적긴 캠벨포도가 이제 좀 출하하고 있는데 포도 따기 체험 가능하고요. 예. 그럼 저희 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 찹쌀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찹쌀떡 만들기. 네. 그다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 염색 그 다음에 지금 근래에 여름철에 인기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금강 일곱수에서 하는 마차 타고 가서 올갱이 잡기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최근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 아니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안 나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럼 뭐 한 4, 5일 있으면 체험 진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람 별로래. 참 재밌는 게요, 우리 마을에 진짜 이게 좀 볼거리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네, 근데 많아요. 오늘 최고 그래도 어디 이렇게 딱 어디는 꼭 보여줘야 된다. 네. 뭐 이런 곳이 있으세요? 진짜. 우리 마을에 그 산재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산재장? 네, 산재장. 예, 산재장. 산재장. 산재장은 1년에 이제 네. 그 농사를 좀 잘 지켜 해달라고 산재 산신께 네. 네, 재올리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명한 거 아니? 네. 한 3년, 4년 전인가? 강남에서 고등학생들은 네. 네 차가 왔어요, 네 차가. 그때가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요. 네. 이제 머리도 식기 겸 이렇게 아주 이제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랬지. 여기에서 학생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정말로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때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산지장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서원을 빌으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야 거기서 빌어서 그런지 공부한 것이 그날 천문이 났다는 거.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합격했다고 참 전화 무지무지하게 받았어요. 아니, 기운이 있네, 그럼.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면 아니 3년 전은 주변 왜 안 알려주지 안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가고 나서 그렇게 했었지. 아니 그럼 가만있어 봐. 왔다 가고. 아니 가만있어 봐. 아 피디님 저 그냥 오늘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그것까지 끝내고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요 네.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반드시 네. 인생 뭐 있나가 떠야 돼요. 시트곡이 네?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제가 빌어야 됩니다. 제가 예. 네? 지금 제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하여튼 아유 광고 그에게 빌어야 돼요. 네. 가만 있어봐. 아유 죄송합니다, 피디님 죄송합니다. 아 저 가겠습니다. 저 갔다 올게요. 네. 아이고 어디 가세요? 오빠, 오빠! 네. 내비 누나, 그냥. 오빠도 뜰 때 됐잖아. 그치? 아유, 애쓰잖아. 우리도 얼른 네. 좀 마을 구경도 좀 하고 해요. 네. 왜냐면 우리 전 노인회장님이 네. 이마에서 불이 나. 이마가 좀 뜨거워가지고. 불이 나, 불이 나. 빨리, 빨리. 네. 네. 얼른 마을 구경 좀 하고 네. 이것저것 둘러보고 네. 가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 병철 오라버니는 색 뭐 있나? 시쳇말로 어떻게든 떠야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앨범까지 잔뜩 끼고 길을 나선 병철 오라버니. 그런데 오라버니, 길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뭐지? 뭐야? 가서 왼쪽은 흉가고, 아니 오른쪽은 바시고. 아, 가만있어. 그러면 은 저거 아니야. 야, 와, 아니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아? 와, 이번에 진짜 인생 모임 나가 뜨기 뜰려나 보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어? 와, 여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걸었을까요? 꼬불꼬불 산길을 걷고 또 걷고 가파른 계단까지 한참을 오른 후에. 와. 마침내 산재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기륭 화복을 관장하는 동시에 하늘과 연결하는 존재인 산신을 모시는 공간이죠. 금강 모치 마을 주민들도 바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와 소원을 빈다는데요. 오라버니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기도를 올려봅니다. 아, 이곳에 계시는 신령님, 제가 인생 모이나 CD를 듬뿍 가져왔습니다. 15장 가져왔습니다. 15장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펼쳐놓겠습니다. 인생 모임. 감사합니다.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트치게 도와주십시오. 이병철의 인생 뭐 있나 시트치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그 시간 보안과 수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호라, 포도밭이군요. 와, 엄청나게 넓은데요. 역시 영동하면 포도라더니 올여름 폭염에 가뭄, 태풍까지 이어져 수확 시기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알날이 실하게 잘 자란 게 이거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 그걸 먹을 게 절로 가요. 와, 근데 진짜 탱글탱글한 게요. 이 과즙이 쭉쭉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이죠? 저 먹어도 되나요? 아, 안 돼.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일 좀 하고 일한 뒤에. 하긴 고향 생각이 그냥 준비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요즘 맞아요. 세상에. 아유, 이장님이 때, 더 하세요. 아, 따실 때 네. 만난 걸로. 이렇게 작고 귀하게, 아, 귀한 포도니까. 아, 근데 여기 네. 포도밭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어느 정도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아,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포도랑 블루베리랑 네. 아로니아랑 해가지고 한 5,000평 정도. 5,000평이요? 5,000평. 그러면은 아, 이런 질문 안 되는데 이거 기차 타시겠어요? 되는데 네. 아, 또 다 일꾼들한테 주고 남는 거 제가 가지고 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아직 누가 봐도 배고픈 아 배가 훅쭉 들어갔어. 아니 근데 이장님 보통 네. 그 있잖아요 영동하면 포도, 단양하면 마늘, 충주하면 사과 이러잖아요. 네. 아니 근데 왜 영동이 포도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영동이 맛있는 이유가 네. 특별히 있어요. 왜요? 왜? 지형적인 건데. 밤낮에 일교차가 커가지고 네, 모든 과일이 포도뿐 아니라 영동 지역에 나오는 모든 과일 강도가 높고 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오늘 이장님 확실히 이거를 쫙 잘 따는 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따서 그렇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 포도는 네. 하얗게 분이 난 것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를 씻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거예요? 과일에서 나오는 당분이기 때문에 농약이 아니에요? 네. 이제 혹 이게 농약이라고 네. 이제 씻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가장 신선하게 딸 수 있는 건 하얀 분이 나온 거 그래서 가장 새카만 거 귀하게 잡고 그럼 여기는 여기 포도밭은 농약을 안 친 거예요? 아 이제 무농약 인증 받아가지고 네. 하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이야 그 빠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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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나요? 딱 네. 아 잘하시네. 하나를 날려주면 불을 하시네. 아니 제 손에 네. 포도가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아... 이장님이 제가 먹을까봐 바로바로 박스에 건너라.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똑똑한 농부들의 기술력을 더해 전국적 명성을 자랑하는 영동 포도. 색이 진하고 줄기가 싱싱하며 껍질에 하얀 분이 배어 있는 게 수확할 만 납니다. 오, 진짜 잘 익었다. 제가 이렇게 탱글탱글 잘 익은 거를 따니까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 잘 익었다 주네. 탱글탱글 포도, 맛있는 포도, 영동 포도 최고야, 영동 포도. 소빈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정말 맛있게 익었는데. 맛있겠다. 아차. 과연 맛이 어떨까요? 어, 뭐야 강수? 어 저쪽은 왜 먹고 있어요? 강수미, 너 일하라니까 왜 먹어? 이장님. 아니 이장님 이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안 드시라고 했어요.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너무 하시는 말이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거기 옆에 여태까지 붙어 있다 왔는데 그때는 안 주시고 저 여기 오자마자 그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정말 섭섭해요. 저도 아래요 아래 아래 그 먹을 거야. 와 안 돼. 맛이 어때요? 와 엄지 엄지쳐 엄지 엄지쳐 영동 포도 너무 맛있어 알면 할수록 hey.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달콤해. 아, 영동 포도 최고예요. 최고죠. 어? 와 진짜 맛있다. 보안이를 누가 말릴까요. 먹는 건 진짜 최고입니다. 와 어떻게 포도를 저렇게 먹어요? 저는 저렇게 포도를 옥수수 먹듯이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이장님 저렇게 옥수수 먹듯이 포도 먹는 사람 봤어요?
저도 처음 봐요. 저희 마을에 귀농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만큼 일해야 돼요. 언니! 금강 모츠발로 귀농하시래. 기장님이. 그럴까요? 집 하나 비워둘게요. 빈 집 있어요? 아, 오셔요. 아, 꼴! 꼴! 미련님! 네. 콜! 어? 콜! 강수, 그러면 앞에 운전을 내가 해야지. 야, 운전은. 오! 잠깐만. 나도 데리고 가. 언니, 잠깐만. 언니 가능해요? 아니, 근데 가만있어 봐. 100km까지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100km 이상도 안전하니까 걱정 마시고. 예. 저희가 금강모찌 마을 체험 마을이라 네. 특별히 저희가 체험하려고 준비한 열차거든요. 근데 이장님, 이거 저 다 안 찍은 거 맞죠, 이거? 너무 이거 이 이상 안 들어가는데요. 일로 와보세요. 이거 이 이상 안 들어가요. 자, 너무 쉽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들어가요. 가만 있어봐. 야, 안에 피고 있대, 피고 이거 다 나가잖아. 자, 해봐. 해봐. 가서 자, 잠깐만. 자, 됐어. 됐어. 오, 들어왔어요. 이장님 출발하시죠! 출발! 야, 근데 수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와인 아닌데? 금강 모찌 마을에만 있는 깡통 열차 타고 질주. 와인도 와인이지만 삼남매 아주 신났습니다. 보통 와인하면 프랑스 등 유럽에서만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영동에도 좋은 와인이 있습니다. 영동에선 연간 3만 3천여 톤의 포도를 생산하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은 생과 그대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껍질과 가육을 분리해 설탕과 효모를 첨가해서 와인을 생산하는데 이게 또 별미인 거죠. 화이트 와인과 로제 와인, 레드 와인까지 달달하면서 새콤하고 부드러우면서 진한 풍미 자랑하는 영동에서도 금강 모찌 마을 와인, 군침도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영동 금강 모찌 마을에서 와인을 13년째 양조하고 있는 대표 남성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와인에 좀 조예가 깊어요. 와인에 관심이 원래 어려서부터 많았어요. 와, 그래서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로제 와인, 로제 와인. 로제, 아, 로제 와인. 네, 그 다음에 그 블루베리 드라이 와인. 블루베리 드라이 와인. 네, 네, 네. 그 다음에 네. 블루베리 스위트 와인. 아, 스위트 와인. 네. 아, 일단은, 아, 네. 오빠, 먹을 거 앞에서 너무 긴 말은 필요 없거든요. 일단 이거 저기 맛보라고 네. 준비해 주신 거죠. 예, 예. 일단 그래요? 먹고 시작할까요? 아니, 근데 먹기 전에 네. 이 와인을 네. 어떻게 이거 손님이 다 재배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예. 직접 예. 포도를 재배해서 예. 자기가 원하는 포도를 와인 원료로 투입을 해야만이 좋은 향이 나고 좋은 색깔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먹어볼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미리 다 따라 놓으셨답니다. 미리 제가 말씀하실 야. 동안 따랐어요. 먼저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화이트 와인 한번 드셔 화이트 와인부터? 네. 야, 먼저 그 와인은 그 기본 그
예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으로 와인 색깔을 보시고. 색깔. 네. 그다음에 투명해요. 눈을 감는다. 네. 아. 촌스럽게 네.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코로. 네. 코로. 아, 코를 깊이 Y자에 깊이 뜨시는 때 그런 땀을 보시고. 잘 보시고. 세 번째 와인을 시음하면서 맛을 보시는 겁니다. 어, 마셔보겠습니다. 하이 저희. 아니 무슨 와인 같아 무슨 야, 야. 역시 그거 그치 역시 와인 와인 애호가 있어. 제가 지금 화이트 와인을 먹었거든요. 네. 이번에 로제를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네네 아 제대로 잘하고 있죠. 제대로 잘하고 있죠. 네. 하고 냄새 맡고 시각 사이. 야야 봉아 봉아 야 야 아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우리 포도주를. 야, 가만히 있어. 아니, 저기, 가만히 있어. 야, 보라. 말리지 마. 야, 보라. 말리지 마. 어, 이번에는 포도주도 한번 먹어봐야죠. 이왕 이 로제하고 화이트 먹었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네, 오늘 블루베리 스위트 와인입니다. 블루베리 스위트 와인. 아니, 또 몸에 좋은 블루베리 스위트 와인. 아니, 블루베리 스위트 와인인데, 네. 선생님, 근데 지금 김봉은 저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와인은 몸이 네.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등짜 좋으시면 알콜 분해가 잘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블루베리 와인, 레드 와인을 먹겠습니다. 네. 아, 네. 조금만, 아니야, 조금만 먹고 수빈이가 이 맛 좀 봐봐. 야, 야, 보은아, 보은아. 어? 큰일 났다. 김보은 씨! 어, 이 맛은요, 마치 치아에서 블루베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병조 오빠 같다 향이. 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합격. 제 입이 아주 다 딱 맞네요. 아유 자 우리 선생님은 네. 네. 그 아버님 제 말씀 안 들으셔. 남자분들은 네. 고기를 많이 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 드라이 와인은 고기하고 이 드라이 와인을 한 잔 시켜드리면 네. 첫째 누리네를 잡아주고 고기 맛이 상당히 아유 근데 아버님 저한테는 마크 분해다를 잘 된다고 아 예 아 우리 말씀하시더니 저는 막 조금 주시려고 하더니 막 따라 오빠나 수빈이 계속 따라 주시려고 드라이 와인입니다 드라이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이분이한테 따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버님 와인 공부하려고 세 잔이나 마셨다니까요 술도 못 먹어요 전 한 모금도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취할 정도로 마셨는데 수빈이만 따라 주려고 하시고 아 드릴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결국 이렇지 뭐 남자들이 다 수빈이죠 뭐 어머니 수빈아, 너가 언제 이렇게 향을 맡고 냄새를 음미했어? 그냥 입에 넣는 거지. 야, 이 소리가, 이 소리가 풍정 소리가 아니야. 아니, 무슨 소주 마시냐? 다시 한번 소리 한 번만 들려줘봐. 소리 한 번. 아유, 이 소리가 뭔냐, 여러분. 고기 먹고 싶네요. 고기 썰고 싶네요. 이제 오빠. 아, 아버지 어머니 오늘 와인 먹는다고 시음한다고 의상을 또 맞춰 입고 왔어요. 주문 제작하고 이거 이거 봐봐 레드 와인이랑 빛깔 딱 맞추려고. 아유 얼른 받으셨어. 네 얼른 받으셨어. 아유 뭔가 느낌이 있어요. 네 느낌이 있어요. 아, 봐봐 이게 끊어 마시는 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끊어 마시고 싶은데 맛있어. 안 되죠? 끊어 마시는데. 아니, 아니. 분위기 약다가 걸렸어. 그냥 목숨 들으시지. 안주는 네. 뿔에 삼겹살 네. 지겨줘. 아니, 아니, 근데 좀 삼겹살을 좀 준비 좀 해놓으셨어요. 여기 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나저나 어머니. 근데 우리 와인을 마시면은 우리 몸에 뭐가 좋아요? 아, 이게 포도로 만드는 거라 네. 다이어트에 더 좋고. 잘 마셨네, 사장님. 네. 누구나 포도를 재배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와인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죠. 포도 농사 지어서 집안일 구고 자식 공부시켜 여우살이 시키고 좀 쉬어도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을 무렵 늦깎이로 와인에 입문한 부부. 그 와인보다 열정적인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게 자리를 옮겼는데 네. 어디 보은 씨 괜찮고요? 아유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 문제 없어요. 아유
아, 이거는 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아, 예, 걱정이 마세요. 걱정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알콜 분해가 잘 됩니다. 아, 제가 책임질게요. 네. 아우, 건강하면 참 좋아요. 알콜 분해도 잘 되고. 야, 아니,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직접 만드시고. 네. 어? 예, 그래도 와인은 정말 그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마음, 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야만이 좋은 향과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비결은 직접 포도 농장을 3,000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 다양한 그 와인 품종을 그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의 생명 신선도하고 향입니다. 그다음에 그 브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딩. 네. 그러니까 요 향하고 요 향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그 비율로 브랜딩을 해서 브랜딩을 해서 맛을 보고 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가야만이 그 와인 특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와인의 와. 브랜드. 와. 그러니까 그렇죠. 브랜딩. 브랜딩은 이게 성경받는 게 브랜딩이고 섞는 거 섞어. 아, 브랜드. 네, 요 와인하고 요 와인하고. 나는 선생님 브랜드. 브랜딩. 아, 몰랐죠. 브랜딩. 아, 브랜딩을 말씀하시는 브랜딩.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오빠 매력이. 아니, 맞죠. 브랜드가 이게 따라줘야 된다는 줄 알고. 아니, 죄송합니다.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섞는다고. 와인은 그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와인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당대에서 끝나면은 그 기술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아들이 지금 50살인데 객지에서 그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영농업에다 법인까지 만들어서. 3년 후에 호기로 지금 사업을 서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여기 내려와서 이제 귀농, 그럼 귀농하시기로 딱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귀농해서 대단하시다. 부사장이 되는 거죠. 나는 회장이고 우리 아들 사장이고. 아, 사장. 어머님은 그럼 뭐 하셔? 뭐셔? 총무이사. 총무이사. 야, 어머니 제일 중요해. 동만지씨. 이거. 근데 아드님이 그. 나이가 50이면 네. 그러면 50 넘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에? 집사람은 이렇게 젊으신데? 아니, 50 넘었다는 집사람은 정리를 해보자고요. 75 취 그러니까 저는 40 초반인 줄 알았어요. 7학년 후반이시고 그러면 나 7학년 4반 선생님 7학년 4반?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하신데? 연하시네. 그럼 가서 누나세요? 한 살 누나신데요? 아니 따라다녔어요. 중매가 아니라 결혼 어디 결혼할 때 중매가 아니라 네, 중학교 다닐 때 네? 중학교 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보통은 이 연배 되시면은 첫날 밤에 딱 얼굴 쳐다본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옛날에 남녀 공학을 했잖아요 중학교 때. 네. 근데 요 한 칸 뛰다가 종이를 앉았어요 자리가 바로 네. 옆에. 네.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야? 아, 설렌다. 그러다가 그럼 몇 년을 어떻게 연애를 하신 거야? 결혼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만나고 5년 연애를 했으면은 한 몇 살이 됐는데? 몇 살 결혼하신 거예요? 스무 살. 야, 급하셨네요. 그럼 그때까지. 두 분이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네.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 결혼하고 나서 군대를 갔어. 내가 호주에 있는데가지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하도 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탈례까지 하려고 했다고. 와, 막 그렇지. 와, 너무 예쁜데 혼자 그냥. 아니, 얼마나 사랑이 깊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겠고. 와, 그래갖고, 탈영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그걸 잘 넘기셨어? 잡고 넘겼지, 뭐. 그때요. 군대 때. 우리가 내가 이 시골에 못 살겠다고 막 안 산다고 그래갖고, 둘이 나갔었어요. 서울로. 서울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용장 나온 거야. 아이고. 결혼을 한 지가 5년 만에, 4년 만에 됐어. 4년 만에 용장이 나왔어. 네. 그런데 나는 이제 죽어도 여기는 안 온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살려만 돼.
아, 이제 못 미니까 이제 아, 시골에다가 아, 이제 아, 부모님 계시는 곳에다가 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호를 해야 돼. 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탈영하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 뭐 그래서 어떻게 했었지? 탈영하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시어머니 있는 대로 왔죠. 그러셨군요. 이제 여기서 잡힌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계속 계신 거야? 네.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까지 사이가 이렇게 좋으셨는데 또 이렇게 싸움하시고 와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주 와인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싸우시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는 힘만 들고 돈도 못 벌걸 것이고 그래서 아, 아버님이 먼저 어? 하자고 하셨구나. 아니 이 양반이 하고 싶어가지고 어. 애국도 다녀오고 어머머 와인 때문에? 네 계속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싫으셨어요? 네 술도 막 만들어서 버리는 네. 것도 많았어요. 아이고. 근데 왜 와인을 직접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그, 이 농사라는 게 네. 1차 생산분만 가지고는 이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각오를 해야 돈을 벌겠다. 아, 돈을 벌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그 와인 품종을 직접 내가 재배를 하고 있었어, 그때. 네. 네 그래서 그 시장 가격에 안 맞고 네. 그 포도를 가지고 내 와인을 만들어보니까 역시 뭐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지만은 네. 좋은 와인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이제는 아이고 얼마나 아니 아버지는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아들도 온다고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저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재밌게 하다가 저게 하려고. 아니 어머님 물려주시는데 아버님 그럴 생각이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돈도 짭짤이 버시네. 아, 얼마나 좋아요. 네. 아니, 아들이 대려 이어진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우와. 이 말씀인 즉슨 네. 난 벌만큼 벌었다. 아~ 이제 여행이나 네. 다닐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 침생활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어디 가세요? 제대로다, 제대로다, 와. 야, 여기 와인 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인 먹으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 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 지금. 원래 앉으셔서 침이 나오시나? 그럼. 오. 왜 앉아서 힘들거든. 이 되게 힘들어. 침이, 예. 자, 이제 호흡하시고, 자, 연습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크게 자, 같이,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어머니, 아버지, 긴장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버지 잘 부르시죠? 잘 부르시죠? 어머니 왜 웃으세요? 어머니 왜 웃으세요? 아버지 신나가신데 왜 웃으세요? 잘 웃는데 아 제가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이게 중고라 그래. 중고.